제가 한 6개월 전에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에 관한 말씀들을 쭉 전해왔는데요. 요즘 그 유튜브에 이제 제가 전한 내용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것 다 보셨죠? 예. 이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이 이 주제를 소화하기는 쉽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신학생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자들이나 해서 그분들이 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수십 년을 강의를 해보니까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질 않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나름대로 저도 신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이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도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칼빈주의를 선호하는 교회나 목회자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계에 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온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배웠나에 따라서 그 사고의 틀에 탁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서로 감정이 좀 나타나면서 불편한 관계로 서먹서먹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또 평신도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치며 섬기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해왔어요. 그럴 때마다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이야기할 때 반응이 딱 갈라져요. 그래서 서로가 아주 열을 띠고 자기의 의견이 맞다라고 하면서 속된 말로 말하면 싸움질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참 고민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들이 이 두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충돌하면서 불편을 가지나. 저는 저대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상고도 많이 하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생활을요 22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문을 많이 공부하도록 주님이 이끄셨어요. 그중에 신학만이 아니고 한 절반은 세상 학문을 공부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제 삶에서 그 학문을 세상 학문을 적용하는 세상 사업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에 접혀가지고 신학을 제가 한 10년 가까이를 또 했어요. 하면서 나중에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학문을 이제 정리하는 소위 PhD라는 것도 제가 받게 되고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쭉 하면서 이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주 현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몇 살인 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예. 나이가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뒤늦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 같아요. 그랬어요. 오늘 주제가 뭐죠?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주의를 더 선호하시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슈예요. 굉장히 간단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았지만 이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이 두
이 사상의 틀 속에서 있다가 서로 자기의 사상이 옳다고 주장해 오다가 또는 충돌까지 하면서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다 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그 유명한 사람들 뭐 칼빈이나 루터나 주빙글리나 또 웨슬레나 뭐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또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다가 이분들 다 주님 나라에 갔어요. 그럼 난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고 이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거기에서도 서로 자기네의 학설 때문에 다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또 감리교는 저리 가라, 장로교는 저리 가라, 칼빈주의는 저리 가라 이래서 서로가 섹션이 다른가요? 하늘나라에 가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분명히 성서에서나 예, 하나님의 뜻은 이 두 사상이 분명히 공존하도록 디자인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지금 내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 조금 유명한 분들이, 뭐 그분 제자들도 지금 과거 한 500년 동안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지금 주님 나라에서 아하, 우리가 한쪽 코너만 알고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좀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낙원에 올라가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아는 사고 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이걸 고집부리지 않기를 그렇게 고집부리지 않게 하려면 성서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성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가 한번 이 부분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먼저 제가 예전에 칼빈주의, 알미네주의를 강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것만 탁 보시면 이해하기 힘들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저는 항상 시리즈로 해요. 스텝 바이 스텝.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딱 보시는 분들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쫙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런 두 논리를 쭉 하면서 천국에 올라간 그 유명 인사들이 분명히 이런 반응을 예수님한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뭐냐면 아 예수님 우리가 한쪽 코너만 알았네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지적 한계성을 주셨나요? 왜 우린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적으로 논리의 한계성을 주셨나요? 또는 이성의 한계성을 주셨나요? 예수님? 또 왜 우리에게 영적 한계성을 주셨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마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내 짐작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엘로힘 하나님이시오, 삼위 하나님이시오. 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왜 오래 참으셨어요? 왜 저희들을 까불던 저희들을 안다고 용납하셨어요? 이렇게 아마 예수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시고 말씀할 것이라고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엄청난 분들에게 이런 한계성을 주셨나? 이거 우리 질문이, 왜 이런 한계성을 허락하셨나? 그러면 그 대답들을 지난 시간에 좀 했지만 오늘 조금 해볼게. 첫 번째는요, 이 너희들이 그 한계성을 가지고서 나를 섬기는 것은 엘로힘의 존재의 다양성을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저는 한번 이해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한계를 가지고서 이제 너희들은 그 한계 속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 고집했잖아요. 그렇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엘로힘이 얼마나 다양하신 분이신지 아느냐, 그 존재적으로 이것을 더 깨달으라고. 나중에 이제 낙원에 올라가서 이분들은 아마 깨달았을지 몰라요. 살았을 때도 깨달았겠지. 내가 다시 말하면요, 삼위 하나님은 존재를 하신대. 어떻게 존재하시냐?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동등, 동격, 그렇지만 사역적으로 특징을 가지시고 그러시면서 서로 다르면서도 좋아하시면서 서로 존중하시면서 협동하시면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한쪽만,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존재적 이 다양성을 저 위에 올라가셔서 더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가서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야지만 창조 목적에 이제 영원히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를 이제 영원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네 실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진 한계적인 인간이었구라는 것을, 교단을 창설하고 교파를 창설한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아니다, 너희들도 한계 인간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저 위에 올라가서 아마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은 창조에도 다양성을 가지고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분명히 이분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평소에도 알고 계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인간을 만들 때도 다양하게 만들어놨고 자연을 만들 때도 동식물을 만들 때도, 그러면서 이 모든 자연이 시편 148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봐서 이 모든 자연들이 하나같이 조화가 돼가지고 삼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르면서 조화되는 그 창조의 원칙이 이것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 사람들은 자기네만 깨달은 걸 가지고 다른 사상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또 알메니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상을 떠가지고 그러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자체를 인간 세계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이것이 엄청나구나. 우리의 이런 못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영원히 이제는 예수님, 제가 땅에 있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영원히 예수님의 이 존재성과 창조성을 제가 이제 찬양 드릴게요 라고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량을 다양하게 만들어놔요. 분량. 다시 말하면 우리 알다시피 바울이 그것도 나중에 로마서를 쓰시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서 깨달았죠? 3절에서 8절에 깨달았어요. 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의 분량이 다르구나. 은사의 분량이 다르구나. 믿음의 분량이 다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 다른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잘 하모나이즈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합당한 영적 예배자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도 그걸 잘 못했어요. 우리도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주님 나라에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저기 올라가면 아 이런 하나님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네 번째로 또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것, 그분들도 깨닫게 하나님 자녀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는 지식의 한계성이 있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칼빈, 뭐 주잉글리, 루터, 알메니우스 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한계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살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왜? 자기 고집이 세었으니까 다. 자기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제자들도 똑같이 닮아가지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싸움하고 다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이놈들 참 잘한다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왜? 이건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서로 쌈질하게. 그래갖고 나중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하 우리가 이렇게 다툰 것이 이게 우리가 부끄럽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성을 지금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걸 다 깨달았어요. 그 많은 횟수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봤는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여기서 있는 황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 부분이구나. 또 다른 분에게도 지식을 주셨구나. 그는 다른 분의 지식이 절대적이 아니지만 배울 점이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 지식만이 절대적이 아니구나.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그 일부분에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저는 여러분들도 계속 배워야 되는 존재들이. 자, 그리고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못 보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는 이것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그러면 칼빈이 깨달은 것도 한 부분이었구나. 알메니우스가 깨달은 것도 한 부분이었구나. 절대적인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었구나. 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성서를 딱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가 이렇게 공존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서 칼빈과 알메니우스나 웨슬레나 이런 분들이 매일 만나가지고 서로 세상 말로 하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여보 우리가 참 우둔했네. 그런데 참 알고 보니 참 고집스러웠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가 아마 웃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이놈들아 알겠니? 그래도 내가 너희들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겠니?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런 그 제가 지금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질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이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후회하고 계실 텐데 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뭐냐
항상 전지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이 또는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후회하실 것을 천국에 올라와서 미리 아셨나?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분명 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디자인 하셨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분들에게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잘 정돈해서 이게 성서적이다라고 해서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는 충돌하지 않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충돌까지 허락하셨나?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걸 질문 던져요. 예. 세상 학문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질문 던져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학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자, 소위 변증법이에요. 예. 예,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질문 던져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락하셨나? 후회하도록? 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충돌하도록 허락하셨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학문이, 제 신학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뭐냐면, 아,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학교예요. 학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돌 과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충돌 과정을 통해서 한쪽이라도 철저하게 한번 배우는 칼빈주의면 칼빈주의, 알메니안주의는 알메니안주의를 그래서 서로가 고집부리면서 충돌하도록 그래서 저는 이것을 허락된 충돌이다. 이런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또는 계획된 충돌이다. 또는 디자인된 충돌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충돌 과정 속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이게 다 제가 만든 단어들이니까 다른 데 가면 이런 단어들 안 쓰니까 참고로 하세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았어요. 역기능적. 적 그리스도도 역기능적. 가짜 그리스도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더 갈급하게 만드는 교육 방법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산소를 더 갈급하게 만드는 이 교육 방법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 똑같이 이 두 사상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두 사상이 공존한다는 것을 성서를 보면 나오는데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들도 한쪽만 보고는 고집부리게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낙원에 올라가서 아 우리를 의도적으로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눈을 한쪽 눈을 가려놓으셨구나. 칼빈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알메니우스도 웨슬리도 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 두 사상이 공존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가요, 오늘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또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는 평신도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 성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이 두 사상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출연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말하지만 저는 국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인터내셔널이에요.
저쪽 아프리카 대륙, 중동, 아시아 전 대륙, 미국 대륙, 저 오스트리아 대륙,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종들과 교제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예? 이 두 사상이 공존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황 목사님, 영어로 말할 땐 저를 닥터 황이라고 그러거든요. 닥터 황,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하는 그 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저는 공존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그래. You're right. Co-existent 하네. 공존한다면. Co-existence. 공존한다. 공존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두 사상이 서로 충돌하면 안 되는구나. 이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두 사상이 서로 조화해야 되는구나. 협동해야 되는구나. 또 서로 보완시켜줘야 되는구나. 이것이 엘로힘의 디자인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선호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마음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눈이 떠가면서 알메니안주의를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는 반대로 알메니안주의를 강하게 믿던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또 수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성령님이 이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잘 하모나이즈 하면서, 협동하면서 주님을 섬길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초교파주의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초교단주의들, 초신학주의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려요. 제가 강조하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기독론을 철저하게 믿는 분, 예수님의 100% 신성과 100% 인성을 믿는 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육체적인 재림을 믿는 분들이 우리와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 안에서 이 두 사상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되는구나. 이게 성서를 보니까 이게 공존하고 있구나 라고 믿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요, 그렇다면 황 목사님, 성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시면 황 목사님 역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는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어요? 종교개혁 후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 후에 이 두 사상이 신학화되고 교리화되고 조직화됐어요. 그렇다면 종교개혁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초림부터 1500년 동안 이때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떤 사상을 가졌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종교개혁 전 크리스천들 많았잖아요.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종교개혁이 16세기니까 그 15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어느 주의였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성서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분들은 어디에 강했냐면 알메니안주의 사상에 강했어요. 이 1500년 동안은 종교개혁 전에 칼빈주의보다는 알메니안주의 사상이 강했어요. 알메니안주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시대만이 아니고 한번 우리가요 구약 시대를 한번 쫙 봐요.
구약시대도 알메니안 주의가 대세를 이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요. 알메니안 주의라는 것은 알죠? 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 그러면 알메니안 주의라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순종의 순종이란 단어예요. 이 순종이란 단어는 나의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수직계명에 순종해라.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에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죠? 순종하면 내가 복을 많이 내리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순종 안 하면 그 나머지 15절부터 쭉 끝에 보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빤히 알면서도 모세 이후부터 그 모세가 받은 거거든요. 신명기 28장. 이 사람들 보면 순종 안 하고 혼쭐 나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이야기예요. 아수르, 바벨론 제국, 뭐 기타 등등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다가 뭐냐면 알메니안적으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은 알메니안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요새 보수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렇죠. 수염도 길게 하고 뭐 특히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슨 적이에요? 알메니안 적이에요. 구약시대도 신약으로 한번 들어와 봐요. 신약으로 들어와도 1세기부터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 보면은 카타콤 크리스천들이 이 카타콤 크리스천들도 아주 알메니안적 사고가 지배적이었어요. 이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순교까지 각오하고 구원을 유지하려면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노력,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들어와서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정교회죠. 로마 카톨릭 교회,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우리 그 5대 교구 알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이 5대 교구들도 이분들도 뭐가 강했겠네요? 이분들도 알메니안 주의가 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인들에게 순종을 가르쳤어요. 교회 전통 지켜야 된다. 교회 법을 지켜야 된다. 성직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예배와 미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복받기 위해서는 십일조를 내야 된다. 건축 헌금 내야 된다. 교회 봉사해야 된다. 금식도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은 이게 다 무슨 주의예요? 알메니안 주의예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나 이 정교회는 연옥사상이 있어요. 연옥사상. 연옥사상은 사람이 죽으면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연옥에 가서 평소에 지었던 죄들을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어떤 분들은 거기서 심한 노동도 해야 되고 노동을 하면서 이 때를 씻어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살아있는 친척들이 가족들이
기도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그 성인들 앞에 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분을 위해서 선행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때가 차면은 이분들이 이제 낙원으로 간다라는 사상이에요. 연옥 사상이에요. 이것이 다 무슨 주의예요? 알메니안 주의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알메니안 주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구원이 아니고 행위 구원주의예요. 자,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행위구원적인 측면에 강했던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반기를 든 그룹들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루터예요.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 구원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칼빈은 거기에다가 은혜를 더 보탠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은혜가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성서에 이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교리가 성서에 이미 오래전에 있어 왔는데도 이 행위 구원자들이 그걸 보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탁 일어나면서 그쪽을 보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디자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칼빈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은혜 구원, 하나님의 주권론 또는 예정론 이쪽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그 칼빈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분이 이것을 칼빈주의를 체계화시키고 신학화시키고 교리화시킨 거예요. 이와 같은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어요. 알메니안 주의자들도 이것을 체계화하고 신학화하고 교리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팀이 완전히 교리화가 돼가지고 이제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지난 500년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잘 정돈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보는 분 중에서 소화를 못하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공부하시길 바라요.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이게 소화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기독교 신학 주제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가 이 주제예요.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지금 소화하기 쉽게 지금 정돈해주는 그러한 지금 예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성서에는 이 두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한번 봐요.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우리 간단하게 봐요.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이죠. 2166년. 이분을 부를 때 어느 주의예요? 이분을 불렀어요. 이분은 본래 아버지 데라부터 바벨론 종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갈대와 우르에서 이런 타종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인데 이분을 부를 때는 무슨 주의예요? 칼빈주의예요. 그냥 임의로 그냥 부른 거예요.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불렀어요.
예정적 주권 속에서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림을 당한 후에 그 다음부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것은 뭐예요? 알메니안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적 알메니안주의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자기의 의지가 발동됐지만 거기에는 누가 항상 도와줘요?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그 의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비크리스천들은 자기의 의지가 발동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자기 의지에 플러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예컨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이었죠. 고향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세 가지를 다 충족 못했죠. 불순종했죠. 아비도 모시고 가고 친척도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 고향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메니안주의를 하면서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분을 그대로 부르신 것을 무효화시키질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살살살 데리고 다녔었어요. 쭉 그분의 삶을 쭉 보면요. 그러다가 이분이 죽었을 때 이분이 죽었을 때는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예정을 이루셨다라고 볼 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으로 부르셔가지고 칼빈주의로 부르셔서 알메니안주의로 쫙 사용하시다가 그리고는 칼빈주의로 끝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봐도 똑같아요. 1526년에 주전 이제 태어난 분 아니에요? 이 사람도 칼빈주의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예정적인 선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사용하실 때는 무슨 주의로 사용했어요? 알메니안 주의로 사용하셨어요. 모세에게 너 네 민족을 데리고서 네 민족을 해방시켜라 명령을 내렸을 때 이분이 알메니안 주의로 대답했어요. 저 못합니다. 일곱 번이나 노노노 했어.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요. 일곱 번이나 노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너의 의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은 언제 예정된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500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정된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네 후손이 장차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 땅으로 오리라. 출애굽하리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디자인하신 것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예정적인 측면을 모세가 이제 그것을 자기의 자유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예정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사용받으신 거예요. 다윗을 한번 봐요. 다윗도 분명 예정적인 측면에서 칼빈주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형제가 많은 가운데 제일 막내 동이를.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알메니안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바세바를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솔로몬까지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바세바를 만나서 바세바를 자기 마누라로 만든 것이 이게 알미니안주의요, 칼빈주의요? 에? 잘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신기한 게 바세바를 통해서 나온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는 선조로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을 낳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바세바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이 바세바는 다윗을 만나서 바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바세바의 사건은 그 속에 뭐가 깔려 있어요? 예정적인 논리가 깔려 있고 또 알메니안적인 논리가 동시에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바세바를 좋아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깔려 있는 게, 아하, 하나님의 예정적인 것이 있었구나. 솔로몬을 출생케 하기 위해서. 왜냐? 요 솔로몬은 예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성육신하는 그 도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 자, 우리 솔로몬의 삶을 봐도 똑같아요. 솔로몬의 삶도 보면 이분 출생은 칼빈주의적인 출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삶을 보면은 알미니안적인 삶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너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남북이 갈라진다 하는 걸 세 번이나 경고를 받았어요. 세 번이나 솔로몬이.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그 경고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래?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아수르 사건, 바벨론 사건 쫙 구약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의 의지를 발동해서 100%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알미니안주의와 이 칼빈주의가 큰 틀이라면 그 틀 속에 있는, 그 틀 속에서 움직이는 칼빈주의의 그 디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이 알미니안주의가. 좀 있으면 내가 좀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릴래요. 우리가 한 사람만 더 봐요. 예레미야를 딱 보시면은, 예레미야를 보시면 이분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너의 어머니 모태에 형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런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이미 너를 선지자로 내가 이미 디자인했다,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이게 무슨 주의예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잘나서도 아니, 근데 형성되기 전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그래서 너를 지금 내가 선지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선지자가 되는 것은 어느 주의예요? 나의 예정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바벨론에 잡혀서. 이게 다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레미야에게 그랬어요.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그랬어요. 내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잘나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깔려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또 깔려있는 거예요. 70년 후에 내가 훈련을 많이 시킨 후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깨닫는 게, 아, 이 세상에 지금 유대인들이 창조 목적 학교 교육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약으로 들어가 봐요. 신약. 신약에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한번 잠깐 봐요. 바울의 삶을 보면요. 바울이 태어난 것은 무슨 주의로 태어났어요? 이분은 칼빈주의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나니아가 말한 것을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이게 주후 35년에 그 연도를 내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잘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후 35년은 이 사람이 몇 살 때예요? 30세 되는 때예요. 바울이. 이게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9장이 이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알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릇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그릇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의 왕들에게서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정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정론이요? 아니요. 예정론인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바울이 스스로가 또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이 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니까 잘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냐면 주후 49년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횟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후 49년이라는 건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많이 했죠. 사도행전에서도요. 우리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자, 이분이 풀타임 사역을 언제 시작했어요? 주후 45년에 안디옥 교회의 전도사가 됐어요. 개종 10년 후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 46년부터 48년까지 이분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분의 사상은 제가 볼 때 뭐였냐면 알메니안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10년 전에, 35년이에요. 이런 예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바울은 이 부분을 자기가 한번 귀로 듣고 그냥 말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 자기가 운이 좋아서 안 그러면 자기가 특별히 선한 행동을 했기에 이런 모습으로 본인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1차 선교여행을 끝냈어요.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는 이분이 그 다음 해인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성령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1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시오, 나는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선별되었단다.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separate 되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별되었단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알메니안적으로 쭉 사역에 오다가 성령님이 이분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네가 칼빈적인 예정 안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이 바울은 잠깐 예정적인 것을 깨달았지만 그분의 실제 삶에서는 알메니안적으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편지들을 보면 그래요. 편지들 보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보면 뭐냐면 순종 또 명령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식이에요. 그래야지만 된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라. 뭐 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알메니안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49년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알메니안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에요. 그 다음에 51년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실 때 보면 똑같아요. 또 55년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실 때도 이분이 알메니안적 사고가 훨씬 더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 후서가 몇 년 썼어요? 55년이니까 이분이 언제 개종했죠? 35년에 개종했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이분이 간혹 칼빈주의적으로 메시지를 받지만 네가 태어난 것이 칼빈주의였다. 그렇지만 이분은 사역은 알메니안적으로 사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종 22년 되는 해가 주후 57년에 로마서를 이분이 쓰셨어요. 로마서를 쓰셨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이분이 그동안에 알메니안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거기다 노트에 딱 적어 놓으시고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말씀 하시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관한 세 장이죠?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고민했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우리 예수님은 내 민족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근 2000년간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들을 고생하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위해서 열심히 역사 무대에서 뛰었는데 우리 민족이 그런데 이게 열심히 뛰었다는 것은 이게 알메니안적인 사고예요. 예? 이렇게 뛰었는데 왜 내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감깁니까? 이게 내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우리 민족이 의지를 다해서 뭐 매도 맞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는데 왜 진작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후에 내 민족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알메니안적인 사고방식으로서 화가 납니다. 섭섭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민족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 말이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로마서 9장을 쓰실 때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전, 지금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할 때 내가 예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면서 주로 그분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알미니안주의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이 어디에서 발견돼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 논리를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이분이 쓰실 때 보시면 9장, 10장, 11장을 쓰시면서 이분이 뭘 이야기했어요? 아, 이분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분들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특히 9장은. 그래서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예정적인 주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하시고 바로왕 이야기도 하시고 토기장의 이야기도 하시고 9장에서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그러다가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눈을 뜨게 된단다라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유대인은 주권적으로 눈이 감기게 돼 있단다. 그러다가 이방인이 먼저 복음화가 된 후에 나중에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차면은 유대인이 눈을 뜨게 된단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소화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그냥 1초 내 봐요. 보시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에 이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한 교리를 딱 쓰신 다음에 8장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8장에서 바울이 주 57년에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28절에서 쭉 30절까지 보시면 어떤 칼빈주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게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이게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니에요. 예정되었고 부르셨고 다 과거형이에요.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그 유명한 칼빈주의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이미 미리 다 예정되었고 미리 예정된 사람을 또 부르셨고 과거에 이미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단다. 8장 29절에서 30절이. 그러시면서 중요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8장 28절이. 이 말씀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쉽게 대입하지만 이게 그런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큰 그림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기독교인들아, 우리가 알거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뜻이 뭡니까? 그 뜻대로는 건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로 예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아, 기가 막힌.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8절이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나의 어떤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로마서 처음 8장은 뭐예요? 무슨 논이에요? 예정론인 게. 그리고는 그 예정론을 이어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것도 예정적으로 이렇게 이 관계를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은 뭐냐면 이것은 알메니안론이에요. 알메니안주의예요. 이 예정된 자들아 너희들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단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나머지 12장에서 16장이에요. 그러니까 16장은 자기 제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16장도 보면 이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바울의 제자들에게 이 알메니안적으로 뭐냐면 격려해주고 수고했다 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된 것 그 자체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알메니안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메니안적인 이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까지는 로마서를 쓰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이분이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거 지금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이 주주의가 공존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상호 협조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신 후에 옥중서신들을 쓰실 때 특히 에베소서,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에베소서를 쓰실 때도 똑같은 구조로 이것을 서술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잠깐 또 노트에 적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그래요. 자, 에베소서를 보면 1장에서부터 3장은 에베소서가 전체가 6장 있거든요. 1장에서부터 3장을 딱 보면 이것은 칼빈주의예요. 1장에서부터 3장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 간에 똑같아요. 교리를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1장 3절에서 14절에 예정론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서요 1장 4절에서도 그래요. 세 장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1장 4절 그리고는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1장 5절 4절 5절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유명한 우리에게 때가 되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단다. 그때 은혜를 주셨지만 나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믿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칼빈주의가 콤바인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장에서 3장을 예정적인 측면에서 예정론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6장까지 4장에서부터 6장은 뭐냐면 이렇게 예정받은 자들아 너희들 알메니안적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하는 소리는 나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맞는 예정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거예요.
알메니안주의 4장 1절. 그리고는 은사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4장 7절. 그리고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어디 보라. 4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6장에 가서 6장 1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전생갑주를 입어라. 이건 다 알메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합해 있어요.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한두 마디 할게요. 이거 좀 결론 말씀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기를 바라요. 네, 뭐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이게 온전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이름으로 한번 붙여봤어요. 역사 바퀴, 돌아가는 바퀴 있죠? 역사 바퀴 이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이 세상은 큰 왕 바퀴가 있어요. 이 왕 바퀴는 이 세상의 역사 돌아가는 거예요. 왕 바퀴가. 근데 이 바퀴를 돌리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역사의 주인이세요.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바퀴를 봅시다. 그런데 이 왕 바퀴 안에 사이즈가 서로 다른, 사이즈가 다른 다양한 바퀴들이 서로 입에 물려 있어요. 사이즈가 다른. 예컨대 대형 사이즈들도 있고 중형 사이즈들도 있고 우리 시계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소형 사이즈들도 있고 아주 극소형 아주 조그마한 바퀴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사이즈의 바퀴들도 있다라고 한번 그림을 딱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퀴들을 쫙 들여다보니까 어떤 바퀴는 이 큰 바퀴들 중에 어떤 거는 칼빈주의 바퀴가 돌아가고 어떤 거는 알메니안주의가 이 바퀴들이 돌아가는데 이 각 바퀴들이 다시 말하면 왕 바퀴는 내가 볼 때는 칼빈주의 같아요. 왕 바퀴는.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있는 다른 대형, 중형, 소형, 극소 이런 바퀴들은 어떤 것은 칼빈주의 바퀴고 어떤 것은 알메니안주의 바퀴고 해서 서로가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큰 바퀴를 딱 보니까 여기 바퀴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바퀴예요. 그 많은 바퀴들이 돌아가는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바퀴를 딱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물려있는 바퀴들이 좀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바퀴가 뭐냐면 두 짐승 바퀴야. 두 짐승 바퀴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바퀴에 물려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짐승 바퀴라면 알죠? 근데 그 두 짐승 바퀴를 딱 들여다보니까 또 밑에 깔려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 미국 대통령 선거 바퀴가 거기 하나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바퀴가 그 두 짐승 바퀴 여러 개 중에 깔리게 하나가 또 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대선을 이렇게 보면은 일반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대선 결과를 또 실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실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나 요 대선 바퀴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번에 우리 같이 선교 마인드가 있는 크리스천들이 또는 재림 마인드가 있는 크리스천들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왕바퀴 이론을 지금
믿는 사람들, 이 왕 큰 예수님의 창중에서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미국에서 일어난 저 대선 바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아, 저놈이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도는 걸로 알았는데 요놈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게 아하,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말하면 짐승 바퀴가 활개치고 지금 돌아가는구나. 짐승이 더 활개칠 것을 계시록 13장에서 예언했는데 이것이 지금 성취되는구나 하면서 아하, 내가 더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걸 볼 때 너희들은 더 깨어나라. 그리고는 또 준비해라. 그러면서 농사 짓는 농사꾼들 봐라.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잖아. 몇 돌 가는 사람들 봐라. 하나 들림받고 하나 남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런 걸 보거든 깨어나라. 그리고 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쫙 생각나면서 이번 대선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다른 시각이 아니고 우리는 큰 바퀴 속에서 이 지금 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두 짐승 바퀴를 보게 되고 그 속에 깔려있는 미 대선 바퀴를 보면서 이런 걸 깨닫는 시각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을 말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뭐예요? 아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우열이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 두 사상의 하나님이 누가 더 선호하고 누구를 더 덜 선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두 사상을 다 디자인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이것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두 사상을 하나님이 조화시키면서 보완시켜주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바울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뒤늦게. 바울도 첫 20년 동안은 개종하고는 이것을 깨달지를 못했어요. 바울이라고 뭐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칼빈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후손들도 알메니우스도 그래요. 웨슬리도 마찬가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는 희미하게 깨달았지만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중해서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의 종들이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왜 이렇게 충돌하느냐?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충돌하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이것을 한번 정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져야 돼요? 융합적인 이 두 사상을 다 안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동적 관계를 잘 내가 보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재림 전에 우리는 이런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화평해야 됩니까? 왜냐? 이 두 이 지엽적인 사고로 서로 충돌하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냐?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추수꾼들이 되려면 교단의 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교리의 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의 전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는 이 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바꾸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각자가 인정해주면서 이것이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두 바꾸들이 돌아가는구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돌아가는구나 지금. 이것을 깨닫는 지혜자가 되시라고요. 지혜자. 내가 볼 때는 이런 지혜자들이 지금 이 세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묵상을 해요. 이런 지혜를 가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나의 필요한 걸 달라고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 큰 그림을 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연락하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수준을 높이시고 그래서 쉬지 말고 이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럼 뭐 잠 안 자게요? 잠 꿈속에서도 이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에게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히스토리 장중에서 모든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면 나의 초점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면서 항상 예수님께 이렇게 있으면은 나에게 지각이 넘치는 초월하는 나의 이성으로서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비전을 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항상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들이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 뜻은 지금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지금 이런 미국 대선의 혼돈 속에서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공중에 나팔 소리가 곧 들려오겠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런 성령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이 마음문을 계속 두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 모든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세어보면서 주님 나에게 이 두 사상이 이렇게 공존하는군요. 참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것을 내가 극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감격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쓸데없이 지엽적인 이 두 사상을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여기에 나의 사고의 틀에 박혀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서로 불편한 관계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두 사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또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 나누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겸손히 항상 24시간 매일 매 순간마다 이 받은 복을 쉬어보는 겸손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주셔서 우리가 이 받은 복을 겸손히 쉬어보는 이 모두가 되는 이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